Yes. Yes, I'm with you. Let's do it. 여기서 포기할 지미 돌란 코치가 아니었죠. 사실 뛰어난 선수 스카웃에 성공하여 농구부 리더로서의 능력을 입증하지 못한다면 세인트 조스 대학 농구부 감독은커녕 코치 자리도 잘릴 위험이 매우 컸습니다. 때문에 이번에 발견한 농구 천재 살레를 미국으로 무조건 데려가야 하는 지미 돌란 코치는 위나비 사람들을 무리에 녹아들며 호응을 유도해내는 전략을 펼칩니다. 이번 작전도 스포로 들어갑니다. What do you expect? 오늘 밤에는 위나비의 왕인 우르두의 딸 베이사와 살레의 친구 툰주쿠의 결혼식이 있는 날입니다. 위나비의 남자들이 즐기고 있는데 누군가 오토바이를 타고 위나비 부족 마을을 침입합니다. 자고 있던 삐백산 도망치기 시작합니다. 오토바이를 몰고 위나비 지역을 공격하는 이들은 다름 아닌 광산 채굴업계 큰손 니아가의 부하들이었습니다. 니아가의 부하들은 이곳 건축물들을 모조리 불태우며 위나비 지역을 쑥대밭으로 만들어버리죠. 수백 년 지속되어 온 위나비 지역이 하루아침에 잿더미가 되어버리는 비극을 맞게 됩니다. 지미 돌란 코치도 위나비의 비극을 눈앞에서 똑똑히 지켜봤기 때문에 살레에게 다른 말은 하지 못하고